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민간 기업과 손잡고 CBDC 모의시험 연구에 착수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인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의 변동이 없어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는 12일 입찰이 마감되는 한은은 CBDC 사업에는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네이버, 카카오, LG CNS 그리고 이외에도 삼성 SDS, SK CNC 등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은은 먼저 가상 환경에서 CBDC가 화폐로서 재기능을 하는지 실험한 뒤에 상용화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는 12일까지 사업의 신청자 입찰을 받은 뒤에 기술 평가를 거쳐서 이달 말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오는 8월부터 약 10개월간 두 단계에 거쳐서 이 가상 환경에서 CBDC 발행부터 결제까지 실험할 방침입니다. 사업 규모는 49억 6천만 원으로 크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대응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CBDC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서 미래시장 발굴에 나선 IT 그리고 금융업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